네, 여기는 다시 양구 문화체육회관입니다. 지금 바로 첫 번째 경기 그레코로마냥 66kg급 김지훈 선수와 유한수 선수의 경기가 있는데요. 네, 자,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김지훈 선수와 유한수 선수 참 재미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 유한수 선수는 우리나라 간판 레슬링 선수로서 작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네. 올림픽 쿼터를 따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만만치 않은 우리 김지훈 선수 작년 세계 군인 올림픽에서 1등을 했던 선수입니다. 양 선수가 이번 1차전에서 맞붙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주눈이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조가 갈렸으면 결승에서 만나서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래저래 만났기 때문에 서로 한 사람은 승자고 한 사람은 패자로 하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레코로마뇽 일단 66kg급 첫 경기이기 때문에 그레코로마뇽 확실히 상체만을 쓴다는 부분을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레코로마뇽은 상체 외, 즉 허리 이상만 기술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리를 잡거나 걸어는 반칙이 되겠습니다. 자, 유한수 선수가 일단 확실히 이번 금메달 리스트로서도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유한수 선수는 그러면서 작년에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대표 선발이 되었습니다. 네. 자, 양 선수가 일단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거쳤고 일단 여기서 주심이 파테르 자세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나온 선수한테는 파테르를 공격할 기회를 줍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네, 이제 유한수 선수 여기서 과감하게 네. 가슴을 상대방 뒤에 붙이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공격을 시도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런 파테르 자세에서 국제대회에서 좋은 점수를 많이 얻어갔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김연아 선수라든가 지금의 유한수 선수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요. 자, 유한수 선수가 지금 좌우로 흔들어 가면서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지훈 선수도 됩니다. 자리 잡아주는데요. 여기서 들어 올려줘야 되죠. 그렇죠. 예, 공격을 시도해요. 예, 만만치 않네요. 아, 김준 선수도 아주 단단하게 준비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세계 군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첫 경기부터 아주 빅매치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유현수 선수는 체력이 좋으니까 스탠드 자세에서 계속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유한수 선수도 사실 이제 체급을 올리면서 완전한 이제 국가대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렇지요. 과거에는 국가대표 일진 선수들 때 파트너 썼습니다. 네. 파트너로서 저렇게 훌륭한 대표 일진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양 선수가 치열한 몸싸움 아직 시간이 절반 정도 지난 상황에서 아직 양 팀 선수가 득점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한수 선수가 잠깐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바로 패시브를 주죠. 그렇죠. 또 공격적인 것에 있어서 규칙이 많이 개정된 이 레슬링인데요. 그렇죠. 룰이 개정하면서 다이나믹한 경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네. 룰이 개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조금이라도 뒷걸음치면 바로 주심은 패시브를 그렇죠. 줍니다. 자, 유한수 선수 아주 완벽하게 바닥에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 네. 선수가 완벽하게 흔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좌우로 움직여줘야죠. 그렇죠. 들어올립니까? 네. 들어올립니다. 들리면 안 됩니다, 유한수 선수는. 유한수, 김지훈. 애매한 상황인데요. 유한 상황, 일단 유한수도 버텨냅니다. 아, 예. 김지훈이 저런 경우는 돌려냅니다. 2점 획득해냅니다. 아, 돌려서 점수를 획득한 게 아니고 네. 김지훈 선수가 들었을 경우에 들었을 때 유한 선수가 다리로 그렇죠. 다리를 밀었습니다. 네. 예, 그거는 반칙이죠. 지금 주심은 그걸 인정을 해갑니다. 다리로 방어를 했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렇죠. 여기서 다리로 방어를 했기 때문에 벌점이 2점이 들어간 거죠. 벌점이 들어가면서 일단 김지훈 선수가 2점을 가져간 다음에 다시 4점 4대 0으로 점수가 벌어졌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여전히 공격권은 김지훈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치열한 싸움 이제 1회전이 약 20여 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스탠드를 선언하는데요. 유한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1회전 4대 0 조금은 만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유한 선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약간 숨고 오르기를 하고 그렇죠. 2회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시간은 10초. 김준과 유한수 치열한 스탠드에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아줘야지요. 그렇죠. 김준 선수는 그렇지요. 왼쪽으로 돌아주면서 네.
여기서 1회전이 종료됩니다. 1회전은 4대0 김지훈 선수가 앞선 채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예, 역시 두 선수 경기는 예측을 못합니다. 네. 이 파테르 자세에서 김지훈 선수가 공격해 들어갔을 때 다리로 방어했을 때 벌점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렇죠. 득점까지 주어지죠. 네. 네. 예, 그레코로망 경기는 예, 다리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네. 바로 점수를 2점을 예, 벌점을 줍니다. 그레코로마니형 59kg급 이제 커터를 가져온 선수 이제 66kg급 커터를 예. 가져온 선수가 유한수 선수인데 이제 유한수 선수 입장에서 여기서 1등을 거두고 리우로 가는 것을 꿈꾸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2차 선발에서 1등을 하면은 확정이 됩니다. 네. 올림픽 티켓이. 그렇지만 지면은 1차 선발을 우승했기 때문에 2차 선발 우승자하고 예, 최종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한 번의 기회는 있지만은 선수나 코칭 스태프의 마음은 2차 선발전에서 결정을 짓고 싶지요. 그렇죠. 예. 양 선수가 손바닥을 마주친 다음에 2회전을 준비합니다. 2회전 시작됐습니다. 2회전도 마찬가지로 3분이 진행됩니다. 지금 유한 선수가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1회전에 가져갔던 것이 김지훈 선수이기 때문에 유한수 입장에서는 빠른 만회 점수가 필요하겠는데요. 유한 선수는 체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네. 특히 스탠드에서 절대 다른 선수한테 밀리지 않는 체력이기 그렇죠. 때문에 충분히 점수를 만회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스탠드 과정에서는 분명히 유한수와 김지훈보다 파워적인 면에서 밀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전에 밀리지 않고 저기서 네. 기습적으로 팔끌기 공격이라든가 네. 예, 허리태클을 한번 시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양 선수의 치열한 어깨 다툼. 패시벌 또 한 번 주죠. 그렇죠. 여기서 일단 유한 선수가 한 점 만회하면서 점수가 4대 1이 됩니다. 그렇죠. 초이스를 시킵니다. 네. 예. 유한 선수한테 무릎을 꿇을 거냐, 서서 할 거냐, 초이스를 선택하라고. 그렇죠. 예. 선택의 부여권을 주죠. 다시 김지훈. 이 전에 파테르 자세에서는 유한수가 득점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네. 유한수가 여기서 득점을 올려야지만 네.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김지훈이 들리느냐, 아니면 유한수가 들어올리느냐. 들어줘야 됩니다. 치열한 싸움. 들어올렸네요. 다시 한번. 자, 양 선수 아주 치열합니다. 네, 김지훈 선수, 유한 선수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계속되는 어깨 다툼. 이제 2회전 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양 팀 세컨드도 계속해서 공격적인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2회전으로 중반으로 들어왔으면 들어올수록 힘든 게 레슬링은 옷을 입지 않습니까? 네.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요. 네. 그래서 기술이 맥힐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유한 선수가 저렇게 나가면 불리합니다. 자, 유한수가 사실상 66kg급 최고의 금메달 예상 후보였는데요. 1회전부터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지훈 선수도 그만큼 기량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패시브 하나 또 들어가죠. 유한 선수 패시브 하나를 또 얻었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패시브가 들어갔어요. 지금도 강한 충돌이 있었어요. 패시브로서 파테르 자세. 유한수 선수는 여기서 득점을 해야지만 네. 예, 어떤 승리의 어떤 가까운 쪽으로 가지 그렇죠. 여기서 득점을 못하면은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김지훈 선수 입장에서 4점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아, 지금 4대 2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예, 두 번째부터는 패시브를 해서 1점을 뺏기게 됐기 때문에 네. 지금 1점 1점 두 번을 뺏었습니다. 자, 하지만 유한수 선수 입장에서도 득점을 내서 점수를 내서 역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한수 선수가 역굴리기를 성공을 하면은 2점을 획득을 하면은 네. 같은 4대 4지만은 후치점에 룰에서 그렇죠. 후치점이기 때문에 유한수 선수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후치점이라는 것은 늦게 점수를 얻은 선수가 그렇지요. 이제 그 승리를 가져간다는 얘긴데요. 리스링은 마지막까지 네. 최선을 다한 선수한테 득점을 인정을 됩니다. 자, 김지훈 선수도 이 파테르 자세에서 지금 전혀 유한수 선수에게 말려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오늘 첫 경기부터 아주 격렬한데요.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유한수와 김지훈 계속되는 지금 스탠딩 다툼. 주심은 주의를 줘야지요. 김지훈 선수가 머리를 자꾸 숙이고 있어요. 네. 확실히 유한수 선수가 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지금 끼고 있어요. 그렇죠, 레슬은 손가락을 끼게 되면 예,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네. 그래서 심판은 손가락을 낀 걸 풀어주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심판이 다시 풀어줄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어텐션을 주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30초. 자, 30초. 유한수 선수 적극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남은 시간 30초. 유한수 선수가 4대2로 뒤지고 있습니다. 김지훈 선수에게는 30초만 버티면 됩니다. 2점이면은 종료 1초를 남겨놓고도 그렇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 계속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유한수와 김지윤 주의를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손가락을 끼지요. 그렇죠. 지금은 김지윤 선수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유한수의 공격을 막고 있습니다. 치열합니다. 양 팀 선수 지쳤어요. 상대방 지금 첫 경기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치열했던 경기. 3분 양 선수 숨이 턱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시간이 모두 흘러가고 맙니다. 자, 일단 첫 경기부터 아주 큰 이변이 벌어졌어요. 예. 아, 김지